새해 공동사설 관철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선 만수대 창작사의 일꾼들과 창작가들이 우리 인민의 사상 감정과 정서에 맞는 훌륭한 미술 작품들을 도많이 창작 완성하기 위해 자기들의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초소나 창작단과 유아 창작단을 비롯한 이곳 창작사의 모든 단위들에서는 지금 다가오는 태양절을 맞으며 창작사 쪽으로 진행되게 되는 조국은 어머니 품 위대한 장군님의 품 주제에 미술 전시에 내놓을 풍경화, 수공예 품 창작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창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 혁명 용도 따라 사회주의 선경으로 나날이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어가는 선군조국의 새 모습을 다양한 기법과 필치로 훌륭히 형상 완성함으로써 이번 전시회를 보다 뜻깊고 빛나게 장식할 드높은 신심과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인민의 문화 휴식처로 훌륭히 꾸려진 주앙동물원 수족관에는 경려하는 장군님께 중국 홍완실업발전공사 경리가 2002년 4월에 삼가 올린 물고기들인 은용어와 원반고기도 있습니다. 은용어는 아마존에서 강에서 사는 물고기로서 크기는 50cm 이상입니다. 수족관의 관상용 물고기들 가운데서 인기가 있는 이 은용어는 24 내지 30도씨의 물속에서 삽니다. 은용어는 주로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몸이 원반처럼 둥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원반고기라고 불리는 이 물고기도 아마존에서 강에서 산다고 합니다. 원반 고기의 크기는 20cm 정도입니다. 아름답고 우아하게 생긴 이 물고기는 세계적으로 관상용 물고기 애호가들의 관심을 끄는 희귀한 물고기입니다. 원반 고기는 주로 곤충의 유충들과 싸구쟁이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3.1인민봉기 85돌을 맞이한 오늘 각계층 근로자들이 주황계급 교양관을 참관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5년 전인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은 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횡포무도한 식민지 철권 통치를 실시하여 온 침략자 일제에 대한 쌓이고 맺힌 원한과 울분을 폭발시키었습니다. 우리나라 반일민족 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용식 선생님께서 몸소 키우신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수많은 각계층 군중들의 참가 밑에 힘있게 벌어진 3.1인민 봉기는 우리 인민의 견결한 반외세 자주정신을 시위하고 일제 식민지 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준 애국적 장고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대중적인 반일 항쟁을 통하여 외세의 침략과 압제에 굴복하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을 지켜 총칼도 죽음도 두려움 없이 맞받아 싸우는 조선민족의 높은 민족 자주정신과 애국의 노, 억센 기상과 불굴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전시된 자리들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지난날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고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도 그 엄중한 죄악에 대해서 사죄하고 보상할 대신 오늘 또다시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며 재침의 길로 내딛고 있는 일본 반동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참관자들은 3.1인민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한 세기 가까운 세월 우리 민족이 외세의 지배와 침략 책통을 끝장내고 통일 독립된 새 조선을 일도 세우기 위해 줄기차게 싸워온 반외세 자주화 투쟁의 성스러운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 정치를 높이 받들고 외세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해서 구람없이 싸워나갈 불타는 교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경의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국토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금수산 기념궁전 수목원을 주체의 대화원으로 꾸리기 위한 전국 여명원들의 봄철 나무 심기 궐기 모임이 오늘 수목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는 내각 총리 박봉주 동지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김용대비 원장, 관계부문 일꾼들과 평양시와 각 도의 여명 일꾼들, 여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려는 장군님의 원대한 국토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금수산 기능공전 수목원을 조치의 대파원으로 꾸리며 나무 심기에 적극 참가해서 온 나라를 수리마 월림함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국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모임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수목원에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가장 열렬한 조국애와 향토애를 지내시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그토록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며 조국 강산을 푸른 숲 우거진 살기 전 인민의 낙원으로 꾸리시기 위해서 모든 곳을 다 바치신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림을 안고 조치의 최고 성지로 달려온 각지 요명원들은 잣나무와 잇갈나무, 살구나무와 진달래를 비롯한 10여 종의 수천 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정성껏 심었습니다. 금수산 기념궁전을 조치의 최고 성지로 더욱 숭음하게 꾸리시려는 경려하는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지난 기간 수목원이 진기하고 아름다운 꽃들과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고 가꾸는 사업을 진행해온 이들은 올해에도 금수산 기념궁전 주변에 더 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 인류의 마음이 끝없이 물결쳐오는 태양의 성지를 도잘 꾸리는 데 적극 이바지해갈 불타는 결이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국토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봄철 나무 심기를 힘있게 벌리기 위한 농업 근로자들의 권익위 모임이 오늘 숙천군 장리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농군맹원들과 농업 근로자들이 저국의 재벌을 노리고 국토를 보호하기 위한 나무 심기 운동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 우리 저국을 사회주의 선경으로 더욱 훌륭히 꾸려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교리문이 채택됐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나무 심기를 진행했습니다. 저국의 산과들에 더 많은 나무를 심어 조체의 내 나라 내 저국을 푸른 숲 우거진 인민의 낙원으로 꾸려갈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이들은 경려하는 장군님의 용도 업적에 뜨겁게 깃들어 있는 숙천군 장흥리에 잣나무와 밤나무, 평양 단풍나무를 비롯한 10여 종에 달하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수만여 그루나 심었습니다. 제6차 전국농업근로자 농구경기대회 개막식이 어제 청춘고리 농구경기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개막식에서는 개막사가 있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선수들의 분열 행진이 있었습니다. 이어 첫날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군과 시, 도 예선 경기들에서 우승한 20여 개 단체가 참가한 이번 경기대회는 1일부터 5일까지 남녀별로 2개조씩 각각 나뉘어 조별 연맹전을 걸쳐 승자전의 방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위대한 당의 선군 용도 따라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공세를 세차게 일으키고 있는 복찬 시기에 진행하는 경기대회 참가한 선수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문화정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신 경려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음 없는 감사와 경모의 정이 오려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대회는 당이 제시한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 방침의 정당성과 위대한 장군님을 쌀로서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려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신심과 낙관이 넘친 모습을 남김없이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로 될 것입니다. 저국의 산과 들을 푸른 숲 서울에 있는 인민의 낙원으로 더욱 훌륭히 꾸리시려는 경려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국토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철도성에서 봄철 나무 심기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도성 정무원들과 종업원들 그리고 김종태 전기기관차공장 노동기구를 비롯한 철도 노동기급이 식수조를 맞으며 봄철 나무 심기 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골기 모임을 진행하고 철도 승호발전소 주변에 많은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이들은 열렬한 저국의 향토의 공장애를 지니고 저국의 산천을 푸른 숲 우거진 사위지 선경으로 더 잘 꾸려나갈 요리를 안고 잣나무, 뽀뿌라나무, 아카시아 나무들을 비롯해서 22여 종의 만여 그루에 달하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정성껏 심었습니다.
나무들이 상할세라 온갖 지성을 다 바쳐가며 한 그루 한 그루 정성껏 나무를 심어가는 절도노동계급의 올골마다에는 온 나라를 수리무와 울림하는 데 앞장서 나갈 굳은 교리가 오려 있었습니다. 한 평생을 오로지 저국의 부강부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다 바치신 어버이 수룡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해주시 용광동에서 사는 김추옥 가정과 장춘동에서 사는 장길용 가정을 비롯한 여러 가정들에서 만경대를 찾아 고향집 주변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흉룡의 성지들을 더 잘 꾸리려는 충성의 한 마음을 안고 지난 기간 해마다 만경대 흉룡 사족지와 금수산 기념궁전 수목원에 많은 나무들을 심어온 이들은 이번에도 왕밤나무를 비롯한 수백 요구루의 나무와 백도라지를 마련해가지고 와서 만경대 고향집 주변에 정성껏 심었습니다. 부룡림산 사업소의 일꾼들과 통나무 생산자들이 요즘 산지 통나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곳 사업소의 일꾼들은 작업소들을 맡고 내려가 생산 조직 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도로 닦기를 비롯한 준비 사업을 빈틈없이 하고 통나무 생산에 용량을 집중해서 매일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모든 작업소들에서 가족 지원 소대를 묻고 그들이 들끓는 산판들에서 경제 예술 선동과 정치 선전을 힘있게 벌리도록 함으로써 통나무 생산자들이 생산 성과를 끊임없이 확대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속 작업소에서는 운반 도로들을 산지에 접근시켜 사이 나르기 고리를 단축하고 능률적인 통나무 생산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사업소 쪽으로 제일 먼저 맡은 산지 통나무 생산 계획을 넘치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의 과학기술 중시 사상을 높이 받들고 실력으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 미돈 과학자들 속에는 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수력리용연구실 실장 박사 부교수 조일현 동무도 있습니다. 그는 지난 23년간 당의 사랑과 운정에 오직 실적으로 보답할 뜨거운 일념 안고 나라의 수력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과학연구 사업에 자기의 온갖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왔습니다. 그 과정에 그는 꾸준한 사색과 탐구력을 발휘해서 20여 건의 새로운 연구 성과들을 거두었으며 안변청년발전소와 대촌발전소를 비롯한 나라의 수력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했습니다. 오늘도 그는 연구실의 연구사들과 함께 경야는 장군님의 원대한 강성대국 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정보 산업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소들의 관리 운영을 보다 과학화 정보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연구 사업을 동이 크게 내밀고 있습니다. 동방대의 지극으로 이름 높은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겸손하고 소박한 민족적 특질을 보여주는 고상한 인사리법이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나 민족마다 그 자기의 고유한 인사리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매 민족마다 자기식의 독특한 인사법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악수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게 되면 또 다른 나라인 경우에는 그 이마나 코에 얼굴을 서로 대고 비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라인 경우에는 이 손짠등에다 입을 맞추는 그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 민은 예로부터 이 인사례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의 미풍양속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조선을 가리켜서 동방리지구라고 불러왔습니다. 주로 이 인사례법은 그 말과 행동 그리고 몸가짐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조선절입니다. 조선절에는 이제 큰절, 그 다음에 반절, 그 다음에 선절이 있습니다. 우리 민들은 예로부터 길거리 가다가도 사람을 만나면 이제 호상 이렇게 절을 하면서 길을 비켜주거나 먼저 가도록 양보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풍습이 있습니다.
이 세계의 그 절 중에서도 이 선절은 예로부터 우리 민들 속에 널리 보급되고 이제 전해오는 그런 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선절도 하는 형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갈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그 동작을 하면서 보게 되면 우선은 온몸을 이렇게 깊숙이 숙여서 인사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경우에는 이 온몸을 절반쯤 이렇게 숙여서 인사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방법은 이 고개만을 가볍게 숙여서 인사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도 그 제일 처음 방법, 그러니까 이 온몸을 깊숙이 숙여서 하는 그런 방법은 아주 정중성을 표시하는 그런 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온몸을 절반쯤 숙여서 하는 절인 경우에는,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이제 그 뭔가 절하는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고개만을 가볍게 숙여서 하는 경우에는 같은 또래이거나, 혹은 이제 그 뭔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서 절을 받을 때 하는 그런 절이겠습니다. 이 선절 방법은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 속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방법으로서 아주 고상하고, 문화적인 그런 인사법인 것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인사를 할 때 얼굴 표정을 밝게 가지는 것도 정말 정중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레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대체로 그 얼굴에서 많이 표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할 때 얼굴 표정을 어떻게 밝게 가지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민들은 인사를 할 때는 밝은 표정을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사도 밝은 표정을 가지고 조선절을 해야지 우리식이 아닌 악수와 같은 인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초보적인 인사례법도 우리 민들이 풍습에 맞게 또 시대적인 감정에 맞게 할 때 우리 민의 미풍양속은 더욱 활짝 어필할 것이고 성군시대의 우리 민들이 그 품격은 더욱더 아름답고 거상해질 것입니다. 예술 교육에서는 우리의 것을 기본으로 가르치며 우리의 우수한 민족예술 유산들과 그 형상수법들을 잘 배워줘야 한다고 하신 경연은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평양예술학원 무용강좌에서 학생들 속에 민족무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용강좌의 교원들은 민족무용을 배워주는 사업이 단순히 춤가락이나 가르치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학생들을 앞으로 자기 조국과 인민을 위한 예술을 창조하고 예술을 통해서 민족의 우수성을 높이 떨치는 애국자로 키우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학생들에 대한 민족무용 교육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학생들이 조선춤의 훌륭한 특징을 잘 알도록 하는 사업과 함께 민족무용의 우수성을 적극 살려 춤 형상에서 민족적 정서가 넘쳐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조선 장단에 기초한 곧기 동작과 조선 무용에서 가장 대표적인 팔 동작들인 매기, 뿌리치기, 감기를 비롯한 민족 무용 기초 동작들을 기본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용 강좌에서는 굿꼬리 장단에 맞추어 장구치기와 북치기를 기본으로 하는 장구춤과 북춤, 그리고 아동 민속 무용 작품인 거구려 소녀들을 비롯한 민속무용 작품들을 선정해서 학생들에게 배워줌으로써 학생들이 이미 배운 민족무용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도서 출판사에서 우리 학생 소년들을 선군시대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글 작품집들과 도서들을 출판해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도서 출판사에서는 교원들과 학생들을 백두산 3대장군의 위대성으로 교양하는 데 이바지할 혁명도서 성군용도인 안할 동료 동시집 김정일 장군님 군대 될래요. 학생 소년들의 작품집 빛나라 김정일 장군의 나라 3 그리고 백두산 3대장군 전설집을 새로 편집 발행하였습니다. 위대성 도서
송군 용도의 나날에는 1995년부터 2002년까지 8년 사이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놓아오신 송군 혁명 실록이 달별로,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동료 동시집 김정일 장군님 군대 될래요는 위대한 장군님의 군대가 되려는 학생 소년들이 충성의 마음을 담은 동료 동시 70편을 편집한 도서입니다. 뛰어난 창작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글 작품집 빛나라 김정일 장군이라 3권은 글 쓰는 사람들 속에서도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을 깊이 헤아리시고 창작적 재능이 있는 중학교 학생들 속에서 작가 우위를 전망적으로 체계적으로 키우는 사업을 꾸준히 밀고 나갈 때 대한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이 은중어린 조치에 따라서 연속편으로 출판한 도서입니다. 이 작품집에는 그 각도 외국어 학원 문학반 학생들과 전국의 중학교 학생들 속에서 뛰어난 창작적 재능이 있는 56명의 학생들이 그 사진과 함께 그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글 그리고 그들이 창작한 운문과 산문 작품 220여 편과 작가들의 작품평 또 작가들의 그 창작 경험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대성 과외도서 백두산 3대장군 전설 집에는 영원한 주체의 태양 김일성 대원수님 전설 20편과 천출 명장이신 김정일 장군님이 전설 20편, 항해린 여성 영웅 김종수 어머님이 전설 20편, 하여 모두 60편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 전설들은 세계와 더불어 대대로 전해지면서 위인 중에 위인들이신 백두산 3대 장군에 대한 우리 인민들과 새 세대들이 열렬한 후모심을 더욱 두텁게 할 것입니다. 위대한 손군 시대의 아름다운 미풍이 온 나라에 활짝 꽃피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김만희 병원 정형외과 의료일꾼들의 뜨거운 정성에 의해서 사경에 처했던 대한전기공장 노동자 박광용 동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습니다. 박광용 동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기까지 여기 정형외과 의료일꾼들의 수고가 정말 많았으라고 봅니다. 뭐 수고를 할 거 없습니다. 촉지골절에 하만심함이가 온 이 박광용 동무가 처음 우리 병원에 실려왔을 때 우리는 이 환자를 과연 원상회복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의기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동무들이 인민들이 건강증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주고 계시는 경연웅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가는 길에 자기 본분을 다할 규리로 치료에 달라붙었습니다. 먼저 우사협의를 열고 치료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 후에는 역창을 방지하고 마비가 풀리기 시작하자 기능훈련에 집중하였는데 담당 의사 간원들뿐 아니라 온과 온 병원 의료 집단이 달라붙어 안마도 해주고 침상에서 앉기, 일어서기,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승차별로 훈련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사나 환자에게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재대군인 이 박광용 동무는 예상외로 높은 의지와 강한 인내력을 가지고 이 훈련에 적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상 상태로 걷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게 되는 박광용 동무의 그 심정이 남다르라고 봅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한 평범한 노동자를 위해 몇 달 동안이나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원들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치료를 해주고 입맛이 떨어질세라 온갖 정성을 다해주는 그 모습을 대할 때 참된 우려일꾼들이 이 뜨거운 모습에서 저는 사람을 제일로 여기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고마움을 심장으로 새겨 안았습니다. 저는 이제 태어나서 이 고마운 우리 사회주의 제도를 위해 경애하는 장군님이 성군 용도를 받드는 길에 이 한 몸 다 바쳐 나가겠습니다. 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을 옳게 계승 발전시킬 때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은파군 소정중학교에서 학생들 속에 민속무용인 농악문을 배워주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농악무 소조를 조직하고 학생들 속에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농악무의 특성과 형상기법을 잘 토독시키는 한편 소조원들이 학급들에 나아가 농악무를 논리포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계기 때마다 농악무 공연도 자주 조직해서 학교의 모든 교직원 학생들과 학부용들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깊이 새기고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에서 봄철 국토관리 정동원 기간을 맞으며 봄철 나무 심기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를 수리 모아 울림할 때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도에서는 지난 기간 봄철 나무 심기 준비 사업을 예견성 있게 짜고 들어 식수에 필요한 나무 모두를 넉넉히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심기를 전 군중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벌려 도안의 여러 지역에 잣나무와 은행나무를 비롯한 수천 여그루의 나무들을 정성껏 심었습니다. 식수에 떨쳐나선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산림조성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나무 심기를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진행했습니다. 특히 개천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몸소 대각발전소 건설장을 찾으시어 더 많은 나무를 심을 때 대해서 가르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발전소 주변에 여러 종의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수많이 심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반동들의 적대치 정책이 더욱 로그라되고 있는 요즘 각계층 근로자들이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아 지난 조선 강점 시기 일제가 우리인민에게 끼친 강도적이며 비인간적인 만행 자료들을 보면서 놈들에 대한 복수심을 더욱 굳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일제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도발하고 침략전쟁을 전 아시아에 확대하면서 조선에서 더 많은 군수물자를 생산 보장하기 위해서 징용, 근로보급대, 학도동원, 정신대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청장년들과 여성들, 심지어 10대 어린 소년들까지 강제로 끌어가 야만적인 중세기적 방법으로 짐승처럼 부려먹었으며 수많은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전쟁터에 끌고 다니면서 짐승도 나출불킬 빈간적인 만행을 감행했습니다. 일제의 야만적인 만행을 폭로하는 자료들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우리인민의 철천지 원수이며 백년 숙적인 일제에 대한 치솟은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쌓이고 쌓인 우리인민의 원한을 기어이 풀고야말 복수의 일념에 넘쳐 있습니다. 지난날 남의 나라를 침략한 군대가 살인, 강도, 약탈을 감행한 실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제와 같이 정부와 군부가 직접 틀어지고 여성들을 강제련행하여 위안부로 만들고 전쟁판에 끌고 다니면서 성노예를 강요하고 야속으로 학살한 범죄를 저지른 군대는 세계 전쟁사에서도 더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조선 여성들이 가슴 속에 아물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는 일제의 이 비인간적인 만행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일제에 대한 치솟는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놈들이 침략 도구로서 철없는 조선의 어린이들까지 일본으로 끌고 가 고역에 내몰아 혹사한 일제의 침략적 만행을 우리 어찌 한심들 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놈들이 오늘은 저들이 과거 재행을 성근하게 반성할 대신 오히려 그 무슨 외환법 개정안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거리밥살 책동에 미치어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은 도저히 한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일본 반동놈들이 계속 우리 공화국에 대한 재침의 야망을 추구한다면 우리 인민은 수백 년 동안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를 합쳐 놈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것이며 일제가 저지른 과거 재행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경려하는 장군님의 선군 용도를 받들어 가는 길에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는 여성들 속에는 의학과학원 의학생물학연구소의 여성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삼팔국제 분회들만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최영숙 동무도 그렇고 최희욱 동무도 그렇고 그야말로 우리 연구소 과학자들 중에는 박사도 있고 학사도 있고 나라의 우아과학 발전에서 한몫 단단히 맡아가고 있습니다. 자랑 같지만 지난 한 해 동안에만 해도 우리 연구소 유성 과학자들은 유전자 공학적 방법으로 비형간염 유방약 생산이 과학기술적 기초를 마련하였고 또한 유전자 공학적 방법으로 C형간염 진단시약을 연구 완성해서 인민보건실청에 도입하는 가치 있는 연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정말 그 저국의 부강본용을 위해서 한 몫씩 단단히 맡아하고 있는 우리 유성 과학자들이 그 긍지와 보람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광복 전 우리 여성들도 그러했고 지금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도 여성들이 여자로 태어난 제한인재로 인간의 존엄과 인격, 권리마저 무참히 빼앗기고 눈물과 불행 속에 시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날 울 밑에선 봉선화와 같이 초량한 신세를 한탄하던 우리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 여성들이 오늘과 같이 인간 존엄과 행복의 상상봉에 올라서게 된 것은 백두산 위인들이 은혜로운 산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지혜와 역할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밀고 나간다는 유명한 명절 속의 하나로 집대성하시고 여성들을 훌륭한 혁명가로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키워주신 바로 여기에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있습니다. 오보의 수령님이 높은 뜻을 이어 경외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우리 여성들을 선근 혁명의 참다운 투사로 세우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기에 우리는 이렇게 키워주고 내세워주시는 경외하는 장군님의 구사랑 구믿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저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요기에 우리의 진정한 여성적 매력, 아름다움의 군번바탕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선군시대의 여성과학자 된 크나큰 궁지와 자랑을 안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과학연구 사업에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나가겠습니다. 선군시대의 요기에 맞게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해 나갈 때에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평양 도시기획설계연구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숭고한 저국의 공장애를 안고 일터를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하게 꾸려진 일터에 들어서니 정말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뜨거운 저국의 공장애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생활환경을 어떻게 꾸리는가 하는 것은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기 연구소에서는 종업원들 속에 열렬한 조국에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조국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아끼고 사랑하며 자기 가정과 일터를 사랑하고 꾸려나가는 데서 표현되는 구체적인 사상감정이라는 것을 심어주는 것과 함께 열렬한 애국이 한마음을 안고 일해나가는 종업원들의 긍정적 모범을 널리 소개 선전하는 사업을 작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소에서는 종업원들 속에 일터를 사회주의 성경으로 꾸리기 위한 경쟁 요강을 만들어 놓고 모든 종업원들이 양책 배아린 공장 노동계급처럼 숭고한 국민적 자각을 안고 떨쳐 나서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회를 녹음이 우거지게 하였고 또 혁명적 군인 정신으로 2000여 평방의 건물과 1500 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군의 도로 포장과 목욕탕, 식당을 비롯한 문화시설들을 단 10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해서 종업원 모두의 심장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꾸리기 목표를 설정하고 겨울난 흔적을 막금히 가세내기 위한 사업과 함께 종업원들이 휴식장소도 새롭게 꾸리고 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건물의 구색에 맞게 심기 위해 지금 보다시피 모든 종업원들이 애국이 한마음 안고 떨쳐 나섰습니다. 저희들은 순간 저국애를 지닐 때만이 일터를 사회주의 성경으로 꾸릴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도 꾸리기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서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일터를 더욱 밝고 환하게 꾸려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중용의 붉은기 평양 동문중학교에서
날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 책동에 대처해서 학생들 속에 저국보위 교양 사업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일꾼들과 교원들은 학생들 속에 당과 수령에 대한 최대의 충성도, 저국과 인민, 고향과 부모 형제들에 대한 최대의 사랑도 저국보위에 있다고 하신 기억나는 장군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주어 그들 모두가 선군의 성태를 억세게 틀어잡고 저국을 수호하는 길에서 성취를 빛내는 것을 더없는 자랑으로 여기도록 교양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우선 저국보위 교양실을 잘 꾸려놓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학교에서 배출된 첫 공화우용을 소개한 용소개판과 초소에서 온 소식판도 잘 만들어놓고 학생들의 교양사업에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는 졸업반 학생들을 기본으로 해서 여웅과 나, 나의 저국 등의 제목으로 웅변 모임과 실황성 발표 모임을 자주 조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안의 전체 학생 선원들은 우리 학교의 첫 영웅인 박성을 공화국 영웅이 녹슬이어 이러한 상군님의 성군혁명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 굳은 결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학생들이 더 높은 각오와 열의에 맞게 저국보위 교양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에 맞게 진행함으로써 그들 모두를 이러한 장군님께 끝까지 충성다하는 청폭당 영웅 육탄 용사로 훌륭히 키워내겠습니다. 총대가 없었다면 어느새 이 즐거운 학창시절과 복받은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잘 압니다. 총대가 굳건해야 저국도 있고 행복한 오늘과 찬란한 내일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모두는 꼭 규경현 장군님의 청자분 병사가 되어 장군님을 총대로 결사 옹위하겠습니다. 자체로 많은 나무모를 생산해서 심고 있는 인민군대의 모범을 적극 따라배워 형지산구역 산림기용용소 양묘작업반에서 지금 수종이 좋은 나무모 생산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구역 안의 산과들에 35만 그루의 잣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심은 이들은 올해 식수조를 맞으며 55종부에 달하는 아카시아 나무 심기와 잣나무, 리몽 뽀뿌라 나무 등 수종이 좋은 나무 50여만 그루를 심어 구역 안의 산을 푸른 숲이 우거지도록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지금 이곳 종업원들은 얼마 전 인민군 부대를 시찰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군인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신 기억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저국 산천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꾸려갈 애국의 불타는 마음을 안고 나무모 관리에 자기들의 신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습니다. 군과 철을 쪼개 가시며 저국수의 위대한 장정을 이어가시는 우리 경려는 장군님께서 성군혁명용대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멀리서 인민군 군인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셨다는 소식이 접혔을 때 정말 저희들은 더 많은 일을 해서 저국과 후들 앞에 그 무엇인가 해놔야 하겠다는 자각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려하는 장군님께서 군인들과 함께 식수를 하신 그 깊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버이 수령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사회주의 내적을 푸른 숲을 거진 아름다운 산천으로 만들어 후대들에게 물려주시려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림경영산의 전체 정업원들은 경려하는 장군님의 이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불타는 저국에와 당정책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을 안고 우리가 맡은 나무모 생산과 나무 심기를 더 힘께 벌려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안의 산과 들마다 푸른숲이 우거지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면모를 사회주의 선경으로 끌어나가는데 조그나마 이바지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랑인 고려의학을 적극 발전시키게 대한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조선 고려의학기술센터의 일꾼들과 과학자들이 고려의학 연구와 생산의 과학과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고려의학 생산을 그 현대화하는 데서 여기 그 기술센터 임무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선 고려의학 기술센터는 고려의학 생산이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기술 중심 기지입니다.
거래약 생산 기술을 이제 발전시키기 대한 경향은 장군님이 가르침대로 우리는 지난 기간에 거래약 생산을 새 세계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기 위한 그런 과잉 사업들을 심했게 벌려왔습니다. 그 성과의 하나가 거래약이 약물 형태를 이제 부단히 개선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거래약들을 효능이 높으면서도 먹기 좋고 쓰기 편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전부터 우리 민들이 써오던 거래약이 리용 정형을 보면 탕약이나 초비약 그리고 둥근 알로 되어 있는데 이런 약들도 치료에서 효과는 크지만은 그러나 이 그 보관과 리용에서는 일정하게 이제 품이 많이 둔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들이 리용하는 거래약 하나를 두어도 마음 쓰시던 위대한 스로님의 오보이 사랑을 심장 새기고 우리 센터에서는 거래약을 당이알약, 피망알약, 격압알약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또한 건강장수 신료품에 대한 연구사업에서도 힘을 넣어서 우리 약초 자원을 가지고 수십 가지 건강식품들을 기획화했고 이 연구 과정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들에 기초해서 도서도 집필 출판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거래약이 종합 자료기지를 만들고 거래약 생산에서 정부화를 실현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거래약 생산 공정과 제품을 현대적인 품질 관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문제, 전국의 거래약 공장들을 개건 현대화돼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도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놓은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현실적인 연구 과제들이 수없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격려하는 장군님께서는 최근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약 생산과 관련해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나라의 거래약 발전을 책임졌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뜨거운 애국의 열정으로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선군시대 과학자의 본분을 다해나갔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최근 금송청년 출판사에서 우리 학생 소년들을 격려하는 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선군시대의 믿음직한 여군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책들을 많이 출판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이번에 학생 소년들뿐 아니라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장편소설 만경대를 또다시 발행했습니다. 장편소설 만경대는 미대한 수리님께서 만경대에서 탄생하시어 부모님의 혁명적 교양을 받으시며 어린 시절부터 나라 찾을 큰 뜻을 품으시고 성장하신 내용을 감동 깊이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출판된 책에는 위대성 도서,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의 품도 있는데 도서에는 격려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학생 소년들을 지독체를 기원비한 미래의 훌륭한 여군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기울이시는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운정의 세계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편숙이 땀을 묻으라는 격려하는 장군님께서 자강도 장강군 무도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높이 평가해 주신 관리위원장 한다라가 지난 30여 년간 당의 농업정책을 이약하게 관철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소년단원들의 학습과 조직생활을 반영한 여러 편의 중편 소설들도 출판했습니다. 격려하는 장군님의 군대가 되려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의 드높은 결의가 뜨겁게 차고 넘치는 속에 얼마 전 리철민 중학교에서는 평양시 중구역 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대합창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 대합창 공연이 이제 보기에도 아주 특색 있게 이제 준비된 것 같은데 이번 대합창 공연은 인민군대 탄원한 구요관의 중학교 졸업생 8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공연 종목에는 소라합창 열망하는 때로 맞서라, 다음 열정의 노래, 남중창과 합창 먼 길을 함께 가자 나의 동무야를 비롯해서 8가지 종목입니다. 소위 8가지 종목 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정말 장군님의 청진 병사가 되어
조골수하고 장군님의 손군 총면전의 조직으로 튼튼히 준비해 나가게 한 그런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고 있고 또 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구역 안의 근로 청년들에 대한 대응사업을 짜고들어 장군님의 손군 청년 전위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게 한 여러 가지 조정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하게 된다. 모든 참가자들은 위대한 선군시대의 세세대 청년들답게 경려하는 장군님의 총진 병사가 되어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들을 충성으로 받들어 갈 자기들의 굳은 신념과 교리를 노래에 담아 힘차게 불렀습니다. 이들이 한마음 한목소리로 부르는 노래소리는 수도의 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평성시 이중용의 붉은기 독성소학교에서 당이 제시한 체육의 대중화 방침을 높이 받들고 과외체육소조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학교 교원들은 경야는 장군님께서 학교들마다 체육 종목을 전문화해서 발전시킬 때에 대한 강령적인 말씀을 주신 때로부터 서른돌씨 되는 뜻깊은 올해에 과외체육소조를 잘 운영해서 높은 성과를 이룩할 목표 밑에 지혜와 열정을 합쳐가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체조지도교원들은 지금까지 이름 있는 국가선수 후비들을 수많이 키우는 자랑을 안고 과외체육시간에 분과 초를 쪼개가며 나우린 소조원들의 재능을 활짝 꽃피워주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탁구 소조에도 큰 힘을 놓고 있는데 이들은 소조원들 속에 탁구의 묘기를 도둑시키고 강한 인내력과 억센 투지를 키우기 위해 하루에 1000번 이상의 천역기 훈련을 정상화함으로써 지난 기간 전국 청소년 학생 체육 경기와 소년 탁구 왕컵 쟁탈을 위한 소학교 부문 경기들에서 여러 차례나 우승하는 용예를 지녔습니다. 과거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피 묻은 죄악의 역사를 만천하에 폭로하는 역사의 고발장 주앙기국교양관으로는 오늘도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일제의 침략적 야수적 본성을 더욱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일본이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덜씌운 역사 속 사실들을 폭로하는 자리들 앞에서 참관자들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적개심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근 800여 년 전에 일본 해적 무리들은 도적 고양이처럼 우리나라에 기어들어 침략과 약탈을 일삼았으며 1592년에는 임진왜란을 일으켜 우리 인민에게 대를 두고도 씻지 못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1868년 명시유신 후 군사봉건적 제국주의로 등장한 일제는 조선 종북의 야망을 정책화한 정안론을 국시로 삼고 침략적인 운양호 사건과 강화도 조약을 조작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했습니다. 일본 초기에 간특하고 교활한 수법으로 조선을 먹어버릴 기회만을 엿보던 일제는 청일전쟁과 로일전쟁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완전히 강점했으며 1905년 을사오호조약을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날조함으로써 조선을 비법적으로 제놈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제의 죄악에 찬 침략사를 다시금 돌이켜보며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은 일제야말로 세기와 세기를 이어가며 우리 인민에게 불행과 재난만을 들씌운 백년 숙적이며 일본 반동들과는 마지막 끝까지 결산을 해야 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다시금 굳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참으로 일제는 수백 년 동안 우리나라를 침략해 오면서 대대손손 우리 인민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운 불규대천의 원수입니다. 하늘 땅에 사무친 이 피맺힌 운한을 그 무엇으로 어떻게 닦은단 말입니까? 일본은 과거 조선 인민에게 저지른 죄악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일본 반동들이 피 묻은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지 않고 반공화국 거리 왓살 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우리는 피 흘려 쓰러진 부모 형제들의 원한과 분노를 다 합쳐 일본 반동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며 일제가 저지른 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김용직 사범대학 청년동맹에서 모든 대학생들이 내 나라 내 조국이 제일이라는 애국의 감정을 뜨겁게 하는 시원 놀이들을 즐겨 울고 부르며
경리하는 장군님이 선근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도록 교양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는 경리하는 장군님께서 친히 지으신 작품들과 그리고 저곡에 대한 불타는 사랑과 이런 긍지를 노래한 이런 시들 가지고 문답식 경연을 자주 조직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곡에 대한 노래를 즐겨 부를 때 우리 수령, 우리 제도, 우리 인민이 제일이라는 애국의 감정이 더욱 불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절세의 위인의 순간 조개를 뜨겁게 새겨주는 불의 권선적 명작들과 애국가, 내 나라의 푸른 하늘, 나는 아라네를 비롯한 조개를 심어주는 노래들을 가지고 학부별, 초업단체별 노래 경연과 노래 해설 모임도 자주 조직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조개를 내용을 하는 시와 노래들을 가지고 학부별, 초업단체별 문답식 경연을 조직해서 모든 대학생들이 우리 장군님께서 총대로 지켜주시는 내 조국을 영원히 빛내어갈 굳은 결을 다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침 김정일 동지 로사카와 철학가 사이 문답식 경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경연장에서 노래를 불러보니 정말 제 심정을 꼭 담은 것만 같습니다. 노래 1절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철없이 바라본 푸른 저 하늘이 내 조국의 자랑인 줄 오히 몰랐던가. 행복의 교수 저 하늘을 무심하게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 심정을 꼭 담은 것만 같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하늘은 있고 세상 사람들 누구나 가다 하늘을 이고 살지만 왜 내 나라의 하늘이 제일이라고 긍지 높이 노래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위대한 성군용장의 용도를 받는 우리 인민이 신념으로 또 사랑으로 의리로 지켜가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하늘이어서 그렇게 푸르고 더 아름답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애국의 노래 신념의 노래를 즐겨 부르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의 품인 어머니 조국을 더욱 빛내게 하여 우리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 나가겠습니다. 평양시 안의 체육인들이 11일 평양체육관에서 통일 애국투사 비전향 장기수들과 상봉했습니다. 상봉 석상에서 김만수, 김용태 동지들은 장장 수십 년 세월 원수들의 모진 악형 속에서도 정치적 지조와 졸개를 꿋꿋이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심장 속에 삶과 운명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계신다는 투철한 혁명적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든 체육인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 혁명 용도를 받들고 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려 경기들마다에서 공화국 깃발을 높이 휘날리며 강성대국 건설에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전향 장기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체육인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당이 안겨준 신념과 배짱을 안고 체육 경기들마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해서 주체조선의 영리와 존엄을 힘있게 떠올쳐갈 굳은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온 나라를 수리마 원림할 때 대한 경리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선교구역 원림사업소에서 수종이 좋은 나무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일꾼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푸른 수국어진 사회주의 선경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몸소 삽을 두시고 나무를 심으신 경리하는 장군님의 순관 저곡애를 종업원들 속에 깊이 새겨주면서 봄철 나무모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가도록 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무모 생산을 앞세우는 것은 산림을 전망성 있게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한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봄철에 빨리 자라면서도 경제적 이용가치가 높은 아카시아 나무와 평양 뽀뿌라 나무, 수삼나무 등 수종이 좋은 22여 종의 5만 구리의 나무 모두를 생산하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그 관리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묘 작업반원들은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푸르게 할 뜨거운 마음을 안고 도시구역들의 심을 은행나무, 느티나무들에 대한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함께 파상 고르기, 모음교 심기도 제때에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뜨거운 저국의 향토에 의해서 지금 이곳 양묘장에서는 1년생으로부터 8년생에 이르는 62여 종의 10만 구리의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학교들에서 과외체육 활동을 적극 벌려나갈 때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이중용의 붉은 기 평양참전중학교에서 배구서적 운영을 자리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일꾼들은 배구를 전문화체육 종목으로 선정한 데 맞게 학부용들과 합심해서 실내 배구장도 꾸려주고 기자재들도 보상해주는 한편 지도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원인 공문체육인 김남찬 동무는 서조원들의 체질적 특성과 육체적 준비 정도에 맞게 여러 가지 훈련 방법을 받아들여 서조원들이 그 어떤 경기 전광에서도 주동적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주 경기를 진행해서 서조원들의 경기담도 키워주고 경기에서 나타난 부족점을 제때 알려주어 배구 기술을 부단히 연마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외체육 사업을 짜고대로 잘 운영한 결과 학교에서는 지난 30여 년간 전국 중일봉상 체육경기대회 남자 배구 경기를 비롯해서 여러 경기들에서 100여 개의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세계 인민들의 다함없는 훈모의 마음이 뜨겁게 어려있는 주황식물원 국제친선식물관에 나비꽃이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나비꽃은 앵척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의 식물입니다. 이 꽃은 지중해 유난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데 신통이 꽃 모양이 나비같이 보입니다. 나비꽃은 비옥한 땅과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한 곳, 물이 잘 빠지는 땅에서 잘 자랍니다. 꽃이 핀 상태에서 식물의 높이는 19 내지 25cm입니다. 잎은 심장형이며 진한 녹색판에 연한 녹색의 주름 모양의 무늬가 있습니다. 꽃의 크기는 5 내지 5.5cm고 잎의 길이는 9 내지 11.5cm며 너비는 8 내지 9cm입니다. 꽃색은 분홍 자주색이고 한 겹이며 꽃잎수는 5매입니다. 나비꽃은 취견딜성이 약하면서도 높은 온도에서는 잘 견디지 못합니다. 밤 온도는 10도씨, 낮 온도는 15도씨 정도가 좋습니다. 체육의 날을 맞으며 어제 각 도시군 소재지들에서 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종합체육경기대회가 진행된 가운데 김일성 경기장에서는 평양시 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종합체육경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김중린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시안의 청소년 학생들이 경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개막 연설이 있은 다음 경기대회 참가자들의 분열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당의 선군용들을 충성으로 받들어 갈 청년들의 드높은 요리가 담겨진 노래들과 승리의 신심과 낙관을 안겨주는 전시가요들이 경기장에 힘차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진행된 여러 종목의 체육경기들에서 참가자들은 집단의 단결력을 힘있게 시비했습니다. 청년들이여, 경례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혁명 노선을 충성으로 받들자. 청년들이여, 조국 보위를 위하여 튼튼히 준비하자 등의 우렁찬 구호와 낭만이 넘친 노래소리로 경기장을 들었다 놓은 관람자들의 열기뜬 응원은 경기대회 참가자들에게 더욱 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경례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선군조선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억세게 자라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씩씩하고 믿어온 모습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당의 선군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가는 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는 문화기술 출판사 기자 편집원들도 있습니다. 문화기술 출판사에서는 모든 기자 편집원들이 조국을 위해 피 흘려 싸운 용예군인들이 병사 시절의 그 정신 그 열정으로 혁명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나가도록 잘 돌봐주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 일꾼들과 기자 편집원들은 평양과 지방의 많은 특유용예군인들의 생활을 친효력의정으로 돌봐주는 한편 작품 창작 지도도 해주어 그들이 군사복리의 나날을 빛내던 그때처럼 한생을 가볍게 살도록 고무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뜨거운 고무와 도움 속에서 대동강구역 청유 3동에서 사는 장영호, 영성구역 영성 2동에서 사는 조만길 동무를 비롯한 많은 특유용예군인들이 침상에서도 창작활동을 벌여 백두산 3대장군의 위대성을 형상한 수십 편의 시와 가사를 창작해서 신문과 잡지에 발표했습니다. 당과 수령, 속가의 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운 용예군인들이 혁명의 꽃을 계속 활짝 피우도록 잘 돌봐주는 것은 정말 청구시대 국민들이 신성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경의한 장군님께서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용예군들의 건강을 진여력의 심성으로 더 잘 돌봐주며 그들이 영원히 청진병사의 시절에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청구시대와 숨결을 같이 하도록 사업과 생활을 적극 도와주겠습니다. 봄철 나무 심기 운동이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설 때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각계층 근로자들과 학생 소년들이 주치의 최고 성지 금수산 기능공전 주변 20곳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정성껏 심고 있습니다. 오부의 수종님을 천세 만세 영원히 받들어 모시려는 뜨거운 마음을 안고 얼마 전 내각 사무국, 국가가격재정국, 문화보존지도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잣나무, 단풍나무 등 수종이 좋은 나무를 정성껏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기 주치의 최고 성지를 더욱더 푸른 숲 우거지게 하려는 일념으로 수목원이 많은 나무를 심고 정성껏 갖고 온 평양시안의 여러 중학교 학생 소년들도 여러 종의 꽃 관목들을 심으며 아버지 대원수님의 유언을 높이 받들고 학습과 조직 생활을 잘해서 강성대국 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옥색에 자라날 굳은 교리를 다지었습니다. 또한 허학선 동과 일하는 단위의 종업원들은 나날이 커가는 위대한 수종님에 대한 그림을 안고 송이꽃도 가지고 온 수천 뿌리의 도라지를 금수산 기능공전 주변 수목원에 정성껏 심었습니다. 경야는 장군님을 오보이로 높이 모신 내 나라 내 조국에서 선군시대 인간 사랑의 이야기가 더욱 활짝 꽃피나는 속에 얼마 전 김만희 병원의 의료 일꾼들이 환자에 대한 뜨거운 정성을 안고 치료전투를 벌려 불치의 병에 걸려 다시는 걸을 수 없다고 하던 전천군 상업전문학교 학생을 완치시켰습니다. 제대 군인인 김혜령 동무가 다시 대지를 활보하며 배움의 희망을 계속 꽃피우도록 하기 위해 뇌신경외과의 의료일꾼들은 협의를 고득하고 온갖 정성을 다 바치어 어렵고 복잡한 수술을 성과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회복치료과의 의료일꾼들도 인간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안고 그가 다시 대지를 활발할 수 있도록 꾸준한 회복치료 전투를 벌였습니다. 선군시대에 참된 인간들의 뜨거운 사랑과 정성에 의해서 환자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식에게 마음을 도쓰는 진정한 어머니 저국이 있었기에 저는 이렇게 대지를 다시 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료기간 저는 여기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원 언니들이 뜨거운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가 얼마나 좋은가를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으면요, 저 같은 부모 없는 고아가 이렇게 죽음의 겁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 보건제도의 혜택 속에서 이렇게 회복치료까지 받고 다시 배움의 희망을 꽃피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회복치료는 돈 많은 사람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에서는 환자의 서생뿐만 아니라
원상 회복까지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모든 조건을 다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들이 생명과 건강을 책임진 보건이라는 높은 궁지를 안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나라 보건제도를 더 빛내어 나가겠습니다. 봉천군에서 봄철 나무 심기를 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올해 나무 심기 계획을 전망성 있게 세운 데 기초해서 양묘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봄철 나무 심기에 필요한 나무 모두를 넉넉히 마련하고 조직 사업을 짜고 들어 군 안의 당문들과 근로자들이 나무 심기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무 심기에 떨쳐나선 이곳 군 안의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은 산림조성이 나라의 부강본영과 후손만대 행복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나무를 적기적수의 원칙에서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정성껏 심어 나무들의 사람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라도 뿌리가 상할세라 정성 다해 심어가는 이들은 지금 인민군 군인들의 불타는 조국애와 당정책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을 적극 따라배워 온 나라를 수리마 월리마에 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3, 4월 위생물간을 맞으며 평양시 중구역 서창동의 주민들이 뜨거운 저곡의 향토회를 안고 자기가 사는 고리와 마을을 사비지 마신하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동일꾼들은 봄철에 수종이 좋은 단풍나무, 감나무를 비롯한 13종의 200여 그루의 나무들을 산림집 주변과 공원들의 도심을 목표로 세우고 주민들 속에 들어가 전선 시찰에 급바쁘신 속에서도 인민군 군인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순관 저곡회를 가슴 깊이 새기고 모든 주민들이 나무 심기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0평방미터에 달하는 놀이터 주변에 홍매를 비롯한 150여 그루의 꽃 관목들을 심어 고리와 마을에 온갖 꽃들이 만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체육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울 때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수산성 체육선수단에서 선수들에 대한 훈련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체육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서 감독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선수단에서는 감독들이 선수들에 대한 훈련을 더욱 짜고대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을 키워내는 데서 자기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분발에 나선 감독들은 보다 높은 훈련 목표를 제기하고 선수들의 체질과 기술 수준에 맞는 훈련 지도를 짜고 들면서 매 선수들이 하루 훈련 과제를 정확히 수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무리에 뛰어들기 선수들과 수중 발레 선수들을 비롯한 이곳 선수들은 여러 국제 경기들에서 거둔 성과 경험에 도대해서 우리식의 새로운 기술 수법을 익혀나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시촌 갱목생산사업소 명대작업소의 통나무 생산자들이 새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요즘 통나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자기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이곳 작업소안의 일꾼들과 통나무 생산자들은 불리한 임지 조건에서도 조직 사업을 짜고들어 매일 자기들 앞에 맡겨진 통나무 생산 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선 작업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한편 사인 나르기와 마감 나르기를 비롯한 생산 공정들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뜨락뜨러들의 만가동을 보장해서 매일 많은 통나무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연간 산지 5단계 통나무 생산 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한 이들은 지금 그 기세를 조금도 놓치지 않고 생산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황식물원 국제친선식물관에는 경연인 장군님께
주치 82, 1993년 9월 중국 남경주황식물원의 한 원예사가 삼가 올린 큰 꽃 곤자란이 활짝 피어나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꽃은 수선화과에 속하는 여로해사리 식물입니다. 잎은 뿌리목을 감싸고 양쪽으로 서로 대칭되게 붙어 있으며 길이는 30 내지 40cm, 너비는 3 내지 4cm이고 끝은 둔한 편입니다. 잎은 매우 진한 풀색이며 가죽질이고 윤기가 납니다. 꽃은 봄부터 초여름 사이에 잎 아귀에서 둥글 넓적한 긴 꽃대가 나와 끝에 여러 송이의 꽃이 모여서 감색으로 핍니다. 꽃잎은 6매이고 꽃송이의 직경은 3 내지 4cm입니다. 큰 꽃군자라는 온도가 높고 주위 공기가 눅눅하며 반 그늘이 지고 토양 누기가 충분한 곳에서 잘 자랍니다. 백마 철산 사이 물길 공사를 힘있게 다그칠 때 대한 올해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함경남도 여단 돌격대원들이 농건 잠관 기초 안반 굴착을 마지막 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여기 농건 잠관 기초 안반 굴착도 이제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우리는 기초 안반 굴착을 완전히 끝내고 본격적인 콘크리트 타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비현천이 흐르는 이 구간에 먼저 콘크리트 타입을 해줘야 그 어떤 군비가 내려도 중단 없이 공사를 내밀 수 있고 또 이 지구의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단 쪽으로 청년들로 결사대를 조직하고 밤낮이 따로 없는 힘찬 전투를 벌린 결과 3,500여 리병이 토량을 짧은 기간에 처리하였습니다. 동시에 이제 굴착 전투만 끝나면 인차 콘크리트를 칠 수 있게 모래와 자갈 확보를 미리미리 해놓는 것과 함께 이동식 철판 히터를 이용하여 많은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타입 속도를 두 배로 높일 것과 같은 합리적인 시공 방법도 찾아내서 공사 속도를 더욱 높이는 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여단이 맡은 여기 농건 잠관 공사와 물길굴 뚫기를 빠른 시일 안에 질적으로 끝냄으로써 격리하는 장군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백마철산 물길을 선군시대를 빛내는 만년대기 창조물로 건설하겠습니다. 함흥시에서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인관인 철도를 돕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일꾼들이 담당 구간의 철길 로반을 정상적으로 밟아보면서 불량 개소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그를 제때에 퇴치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은 하는 편,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서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철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에서는 함흥철도국 아래 영광철길대에 수많은 침목용 자재를 보내주었는데 이들의 성의 있는 지원은 수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표하고 있는 이곳 철도수송 일꾼들을 힘있게 고무해 주었습니다. 기억나는 장군님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현대적인 객차 생산에 떨쳐나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 김종태 전기관차공장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짧은 기간에 맡겨진 객차 전량의 차체 생산을 전부 끝내는 자랑찬 기운을 떠쳤습니다. 올이로케구 공장 앞에 맡겨진 객차 전량의 차체 조립을 완전히 끝내서 정말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땀 흘려 일한 보람이 큽니다. 차체 조립 공정은 객차 생산의 첫 공정이자 기본 생산 공정입니다.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객차 생산에서 차체 조립을 빨리 끝내는가? 끝내지 못하는 것에 따라서 전반적인 객차 생산 성과가 좌우됩니다. 그 재간 직장 전투원들이 정말 수고 많았겠습니다. 사실 현존 설비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그처럼 방대한 객차 자체 조립을
기한 전에 끝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장 전투원들은 격려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가업을 지상의 명령으로 받아 안고 결사의 각오를 안고 밤과 낮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오늘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측벽 가열 인장기 컴퓨터화를 비롯한 120여 건이 기술적 신안을 생산해 받아들여 하루 객차 생산량을 4배 이상 앞당겨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공정을 맡은 이 객차 직장 전투원들의 어깨도 이제 매우 무겁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민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며 인민들에게 현대적이고 훌륭한 객차를 하루빨리 안겨주시려는 경려하는 장군님의 노고를 생각하면 전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자책감을 고맙기로 했고 어떻게 해서나 열백범을 패하서라도 객차 생산을 다그쳐 끝낼 결심이 굳어지는 저의 소리입니다. 네. 우리는 경려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표식인 신념을 간직하고 객차 생산 전투에서 더큰 혁신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래서 공장 앞에 맡겨진 객차 생산 과제를 무조건 수행하여 경량 장군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능라도 유원지관리소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숭고한 저국의 향토회를 안고 유원지를 인민의 문화휴식토로 도잘 꾸리기 위해 요즘 나무 심기에 한 사람까지 떨쳐나섰습니다. 올해 봄철 나무 심기 월관에 은행나무, 목란, 뽀뿌라나무를 비롯해서 여러 종의 수종이 좋은 많은 나무들을 심기 위한 목표를 세운 이곳 일꾼들은 종업원들 속에 능라도 유원지에 깃든 오버이 수령님과 경려는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깊이 심어주는 한편 나무 심기 조직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대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업반장들인 김종순, 리해숙 동무들을 비롯한 이곳 종업원들은 유원지를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푸른 수북어지게 할 뜨거운 마음을 지니고 한 그루의 나무와 꽃관목을 심고 가꾸어도 거기에 자기들의 뜨거운 저고기를 담아 온갖 정성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에 의해서 지금 능라도 유원지에는 42여 종의 수만 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갖가지 꽃관목들이 숲을 이루어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즐겨 찾는 인민의 문화휴식토로 나날이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끊임없는 선군 혁명 용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인민군 군인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셨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해주시 안의 청소년 학생들이 봄철 식수의 한 사람같이 떨쳐나 나무 심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시안의 청년동맹 일꾼들은 산림경영소 일꾼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청소년 학생들 속에 나무 심기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킨 것과 함께 조직사업을 짜고 들어서 그들이 나무 심기에서 애국의 뜨거운 마음을 다 바쳐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오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 사적이 깃든 수양산성 유원지에 나무 심기를 진행한 시안의 청소년 학생들은 애오린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고름도 주고 버팀목도 세워주면서 수많은 나무들을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정성껏 심었습니다. 해서 이들은 3일 동안에만도 50종분나 되는 넓은 미원적에 15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이루게 했습니다. 조선 건축가동맹 창립 50돌을 맞으며 제4차 5.21 건축축전이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이 23일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됐습니다. 개막식에는 관계부문 일꾼들과 전국의 건축가들과 건설부문 기술자들, 건설분야의 과학교육부문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개막사가 있은 다음 참가자들은 축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축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우며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도시와 농촌을 사회주의 선경으로 도잘 꾸리려는 목적으로부터 골조식으로 된 현대적인 도시 및 농촌 살림집 현상 모집과 서구역 형성계획 현상 모집 등 현상 모집과 설계 현대와 경륜으로 나뉘어 진행하는 이번 축전에는
각 도시 축전에서 당선된 202호점의 설계 시안들과 42여 건의 설계 현대화 작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전국의 설계연구소들과 이 분야의 교육과학연구기관들에서 관록있는 건축가들과 전도유망한 젊은 건축가들이 졸리없이 많이 참가한 이번 축전은 우리 당의 건축사상과 이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증시하며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건축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 것입니다. 우리인의 철천지 원수 미지 침략자들의 침략책동을 만촌하에 낱낱이 폭로하는 역사의 고발장 중앙계급기한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총선인 학생들은 오늘도 우리 조국 남역당에서 침략전쟁 연습소화 등을 벌려놓고 우리를 먹어버리고 미쳐날뛰는 미지 원수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를 이어오면서 남조선을 극동 최대의 핵무기거로 전면시킨 미지가 남조선과 그 주변의 첨단 군사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 도발 직동을 끊임없이 감행한 자리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우리를 압살하려는 미제의 야망에는 변함이 없으며 언제든지 한 번은 미제국주자들과 최후의 결판을 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다시금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여기 중앙계급기한관에 전시된 사진들과 자료들이 말해주듯이 이 땅의 전쟁의 포성이 뭔지도 반세기가 넘었지만 조선 반도에는 그 어느 하루도 평화가 깃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래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미제에게 남육당을 강점하고 핵전쟁 장비들을 끌어들이며 조선 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을 강도적 권한을 주었습니까? 미국이 뭐길래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함부로 해치른단 말입니까? 우리 인민은 미제의 무모한 강권과 전횡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며 무자비한 직물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각도 미제는 전남역당의 해항공모함과 최신형 무장장비들 그리고 방대한 병력을 투입해서 우리 공항을 겨냥한 대규모적인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과 연합전시 중원연습을 광면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미제와 남조선 허전 분자들에 의해서 조선반대의 핵전쟁이 고문구름이 밀려오는 이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고도의 경계 태세를 갖추고 침략자들 인류의 섬이랄 멸종의 투지에 넘쳐 있습니다. 미제는 우리 민의 불평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합니다. 주먹에는 철퇴로, 군사적 타격에는 1100배의 군사적 보복 강타로 대답하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대응 방식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송군 정치와 자유조국 지혜력 앞에서 미제의 심의 정책은 산산조각이 나가야 말 것이며 도발자들은 무지고한 시세를 절대로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할 때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평양 무진중학교에서 민속무용 교육을 자리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해마다 무용의 남다른 소질과 취미가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무용소조에 받아들이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우리의 장단이 제일이고 우리의 손가락이 제일이라는 것을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차례의 설맞이 공연에 민속무용 작품들을 가지고 출연해서 어버이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자랑을 안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민속무용 교육을 더욱 짜고들고 있습니다. 살아나는 새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민족적인 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 줄 알도록 하는 데서 민속무용 교육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고유한 조선 장단의 우리식 춤가락들을 배합한 여러 가지 민속무용 동작들을 적극 찾아내고 논리 보급 일반화하기 위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 선군시대의 훌륭한 예술인재 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뜨거운 마음을 안고 과학자들이 어제 희귀한 천여구리의 붉은 참나무를 금수산 기능궁전 주변 20곳에 심었습니다. 최태복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과학원안의 일꾼들과 과학자 연구사 정업원들은 금수산 기능궁전을 조치의 최고 성지로 도잘 꾸리는 데 모든 것을 바치고 할 일념 안고 정성을 담아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이거 붉은 참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었으면 합니다. 예, 이 붉은 참나무는 이 참나무과에 속하는 잎이 지는 이 키나무로서 자연적으로는 북아메리카의 넓은 지역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 널리 퍼져서 관상적 가치도 있고 원림 수종으로서 아주 좋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학원 생물분 식물화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20여 년 동안 이 식물의 그 번식 방법과 재배 방법을 연구하고 또 우리 자연 환경과 기후 조건에 적응시키는 연구 사업을 해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곳에 한 7천여 그루를 도입했습니다. 이 붉은 참나무는 아주 관상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아주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모양이 아주 좋고 중량지방에서 한 해 80cm 정도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나라를 월리마 수리마 하는데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이 붉은 참나무에는 도토리도 많이 달립니다. 이 나무의 도토리는 보통 도토리보다 2, 3배나 큽니다. 그리고 그 속에 기름이 20% 이상 들어있어서 경공을 원료로도 아주 좋습니다. 붉은 참나무의 가장 좋은 특성은 공기 이온화 능력이 특별히 높은 거로 해서 위생학적 의의가 큰 것입니다. 이온화된 공기는 동맥 혈압, 그리고 혈액의 형태학적 조성 및 물리학적 특성, 조직호흡, 비타민 대사, 중추 및 말초 신경계통의 기능적 상태 등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붉은 참나무는 관상식물로뿐만 아니라 으뜸가는 공기 이온화 식물로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방울나무의 1.3배, 보드나무의 2배, 호두나무나 피나무의 4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붉은 참나무는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피로를 빨리 회복시키며 여러 가지 질병에도 예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청단군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국토건설 구상을 높이 맞들고 하천정리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단군에서는 군당연회의 지도 밑에 봄철 국토관리 총동원 사업에 한사람같이 쫓아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총동원 기간에 우리 군에서는 오사천, 운양천을 비롯해서 10여 킬로미터의 중소하천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 공사가 완공되게 되면 2천 정도의 농경지를 큰물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20여 정도의 새 땅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선동과 화산식 정시 사업은 공사에 동원된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열의를 한층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또한 군안의 책임 일꾼들이 현장에서 근로자들과 같이 일도 같이 하고 걸릴 문제도 제때 풀어지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열의는 더 한층 높고 공사는 일정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군내인민들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국토관리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우리 군을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려나가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뜻깊은 개학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요즘 강반석 제1중학교에서 새학년도 교수 준비를 계획성 있게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의 기본 임무는 학생들에 대한 교수 교양 사업을 잘하는 것이라고 하신 경의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학교 일꾼들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교수 교양 준비를 잘 해나가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안의 모든 분과 교원들이 교원혁명가로서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새학년도 교수 준비를 책임적으로 착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사회분과 안의 교원들은
모든 학생 소년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영광스러운 청소년 시절을 적극 따라배워 선군시대의 참다운 역군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도록 과목별 내용에 따르는 교수환 준비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성대구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할 나라의 믿음직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 한 마음으로 생화학 분과의 교원들도 자기들이 만드는 하나하나의 직관물과 교편물들마다의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민의연합회사 민족의상창작단에서 아름답고 우아한 조선옷을 현대적 미감이 나게 창작해서 봉사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옷들이 우리 민족의상창작단에서 최근에 만든 조선치마 저고리들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 정말 하나같이 고상하면서도 아름다운 민족옷의 특징을 살려서 잘 만들었구만요. 네, 우리는 몸단장과 옷차림을 우리 식대로 해나갈 때 대해주신 경의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올해에 들어와서도 민족의상 창작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었습니다. 창작가들 모두가 예로부터 우리 유성들이 즐겨 입은 고유한 민족옷인 조선치마 저고리의 특성을 깊이 연구하고 우리의 민족적 정서와 특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오늘의 현대적 미감에 맞게 그런 조선옷을 만들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합쳐가면서 창작 사업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우리 여성들이 입게 될 그 새로운 형태의 조선 치마 저고리를 창작한 데 이어서 여름과 가을 그리고 겨울 등 철에 따라 우리 여성들이 입을 조선옷 창작도 계속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봄철 여성들이 치마 저고리 형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좀 해주겠습니까? 예. 바로 이 옷들이 태양절을 비롯한 봄계절에 맞이하는 명절들과 기념일마다 수도의 고리를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게 될 여성들의 치마저고리 형태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명절 옷들이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명절에 입는 옷인 것만큼 이렇게 밝은 색깔의 아름다운 천으로 우아하고 화려하게 해입으면 여성들의 아름다움도 더해지고 명절 분위기도 한층 더 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들은 봄철 일상 옷들입니다. 따뜻한 봄 계절에 모든 여성들이 자기 나이와 기호에 맞게 조선옷을 해입을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의 천으로 단정하고 간편하게 해입으면 보기에도 좋고 활동하기에도 편리할 것입니다. 또한 처녀들이나 젊은 여성들이 흰색, 자주색 등 단색깔의 저고리에 짙은 색깔의 치마를 받쳐 입으면 단정하면서도 활동성이 있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마 저고리들은 꽃 피는 봄날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여성들이 입을 결혼식복들입니다. 이 옷들은 화려한 천으로 이렇게 치맛단을 넓게 퍼지게 해줌으로써 민족적 특성을 잘 살려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한층 더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창작사업을 적극 벌려 아름답고 고상한 조선옷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잘 만들어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나라를 수림화, 올림화해서 나라의 자연분을 늘리고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켜갈 불타는 일념 안고 신천군에서 봄철 나무 심기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곳 군산림경영소 양여장의 일꾼들과 정읍원들은 조국의 산과 들을 푸른숲 우거지게 하는 데서 나무모 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한 그루의 나무모도 상하지 않게 나무모 뜨기와 포장을 기술적 요구에 맞게 정성껏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산림경영소 일꾼들은 군중 속에 들어가 산림조성이 가지는 의의와 나무심께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고 기술 지도도 하면서 나무심께 떨쳐나선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나무들을 정성껏 심고 가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군에서는 나무심기를 마감 단계에서 내밀고 있는데 이들의 당정책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과 불타는 조국에 의해서 군의 면모는 나를 따라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평양 교원대학에서 새학년도 교수 준비 사업을 잘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학에서는 교원들의 교수 경연과 교수환, 직관물, 녹화물 자료, 실험기구들을 비롯해서 새학년도 교수에 필요한 교구비품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경야는 장군님께서 부르의 거전적 노자,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때 대하여를 발표하신 스무돌 시대에는 뜻깊은 올해에 교육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혁명적 요리를 안고 대학 일꾼들과 교원들은 새 학년도 교수 준비에 지혜와 열정을 담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과정안에 따르는 교수안과 직관물들 그리고 각종 자료들을 새 세계 요구에 맞게 완성했으며 많은 자체 교재를 출판하고 56개 과목에 2만 2,400여 부의 참고서를 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새 세계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자면 우리 교육 일꾼들과 그리고 교원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교육사업을 책임진 자신들이 임무를 더 깊이 자각하고 앞으로도 대학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갖추며 그리고 교원들이 자질을 보다 높이기 위한 뱀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래서 경애하는 장군님이 의도대로 대학이 전반적 교육 수준을 한 계단 더 끌어올리며 그리고 조국의 미래를 훌륭히 가꾸고 나라의 교육 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이런 훌륭한 교육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겠습니다. 나라의 체육 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불타는 열정을 안고 압록강 체육선수단에서 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 축구 감독들은 조국의 용의를 떨치고 할 선수들을 키워낼 높은 책임감을 안고 선수들의 훈련 계획을 빈틈없이 세운 데 맞게 훈련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육체 훈련 비중을 지난해보다 1.2배로 높이 세운 감독들은 순간 속도, 완강한 인내력을 키우는 데 모를 받고 훈련 강도를 그 어느 때보다 높여 모든 선수들이 원만한 육체적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 신의운동문은 특기 선수들에 대한 훈련을 강화해서 그들이 각이한 정황에서의 공다르기와 빼몰기 그리고 문전 교율석을 위한 강한 차놓기, 몰이박기를 비롯한 어려운 기술 동작들을 더욱 완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공화국 선수권대회 여자축구경기와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여자축구경기를 비롯한 여러 경기들에서 우승의 용의를 지닌 이곳 여자축구 선수들은 금메달로 조국의 용의를 빛낼 더 높은 요리를 안고 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성문 임산사업소의 통나무 생산자들이 새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주석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요즘 통나무 생산에서 혁신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곳 사업소의 일꾼들은 겨울철 통나무 생산 전투가 마감 단계 이룬 조건에서 생산 조직과 지비를 더욱 신뢰가 나게 짜고들은 한편 경제 선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치 사업을 작업 현장에서 활발히 벌여 생산자 대중의 요리를 적극 높여주고 있습니다. 소장 박명군 동무를 비롯한 송천 작업소의 통나무 생산자들은 불리한 작업 조건에서도 노력 조직을 합리적으로 짜고들고 앞선 나무 비기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매일 맡겨진 통나무 생산 과제를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관 작업소를 비롯한 다른 작업소들에서도 나무 비기와 사이 나르기를 비롯한 생산 공정들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걸린 문제들을 자체 힘으로 해결하면서 매일 많은 통나무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의 실동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적극 세움으로써 베어놓은 통나무를 제때에 실어내고 있습니다. 남포시 5호 청년 양묘장에서 나무모 생산 조직을 짜고들어 봄철 나무 심기에 필요한 나무모두를 많이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기간 수종이 좋은 나무모 종자들을 확보해서 심은 데 기초해서 퇴비를 많이 내고 비료주기와 김매기, 병충해 방지 등 나무모 관리를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진행했습니다. 또한 기술학습을 정상화해서 양묘장의 모든 종업원들의 기술 수준을 한 계단 끌어올리고 지대적 특성에 맞는 나무모 키우기 방법을 받아들여 나무모들의 성장률을 기술 지표의 요구대로 철저히 보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양묘장에서는 요즘 영양 상태가 좋은 여러 가지 나무 모두를 나무 심기가 힘있게 진행되고 있는 현지들의 계획대로 어김없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평양 탑재중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사회주의 도덕교양 사업을 근기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학교 일꾼들과 교원들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지덕체를 기원비한 선군시대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는 데서 사회주의 도덕교양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이 사업을 계획적으로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소련단 조직과 청년동맹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열성자 모임과 청년동맹 및 소련단원의 날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경려는 아버지 김정일 장군님의 청소년 시절을 적극 따라 배워 쓸모있는 산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는 것과 함께 고상하고 건전한 사회주의 도덕 품성을 지니도록 교양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 자리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모범적인 학생들의 소행들을 제때 논리 속에 일반화하는 사업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교의 학생 소년들은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며 고상한 사회주의 도덕 품성을 지닌 경려하는 장군님의 참된 아들딸들로 튼튼히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온 나라에 선군시대의 위대한 태양 찬가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김제공업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도 합창조곡 백두산화 이야기 아래를 심장으로 새기 않으며 더 높은 실력으로 강성대국 건설 위협에 이바지해갈 불타는 결의를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를 진감하며 선군시대의 대기념이적 태양 찬가로 높이 울려 퍼지는 합창조곡 백두산화 이야기라는 우리 전체 교직원 학생들의 가슴 속에 투쟁과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주고 있습니다. 백두의 혁명정신이 나르치는 주체의 내 조국에 백산이 장엄한 선율이 진감하게 되니 그야말로 우리 조국은 백산 천지의 영암처럼 막 부글부글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은 우리 백두산을 혁명의 성산으로 조선의 기상으로 끝없이 격찬하며 우러르고 있지 않습니까? 백두산이 이처럼 만민의 심장을 틀어잡고 있는 것은 절세 애국자이시며 강철의 용장이신 경려하는 실용 김일성 대원수님이 항일 대전에 고루간 자옥이 백두밀룡에 그대로 오려있고 만고 절세의 위인들이 숨결이 백두의 봉우리 봉우리마다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수령님의 혁명투쟁의 생애를 뜨겁게 안고 있는 백두의 눈보라가 그리고 백두밀림이 이깔수리 오늘은 선군시대의 대기념비적 태양창가로 우리 민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며 우리 수령님의 한생을 주체 혁명이욕 대척이 장엄한 역사를 감명깊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은 백두산을 제일로 사랑하며 기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 모두에게 있어서 백두산은 곧 우리 수령님이 쓰고 경려하는 장군님이십니다. 언제인가 시인은 백두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만을 오고의 수령인 우로로 내만을 한 점이 티라도 낀다면 어디서나 다시 백두산에 오르리. 내만을 꽃으로 폈다 시들면 여기 올라 다시 빌자리 찾으리. 아, 내 한생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 삶이 순간마다 언제나 그 언제나 백두산에 오르리. 저희들은 합창조가 백두산화 이야기 하나를 들으면서 백두산이 왜 그토록 우리 민의 마음속에 티없이 맑고 깨끗한 국민적 양심과 혁명투쟁과 건설이 위대한 승리의 상징으로 깊이 새겨져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청년대학생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왜 배우고 무엇을 위해 과학의 나래를 펼치한가를 더 깊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세대의 청년대학생들입니다. 위대한 수령께서 지어진 백두산의 눈보라는 오늘 우리 새세대의 청년들에게 주체시대의 참다운 길을 열어줬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내어 가시는 주체시대의 휘황찬 조국에서 미래의 주인들로 마음껏 배우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이름 없는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 청년대학생들은 언제나 백두산을 마음속에 안고 살며 수령님께서 올리신 백두의 총성을
장군님 따라 승리의 포석으로 높이 흘리며 최첨단 과학의 거주를 기어이 점령해 나가겠습니다. 원산시에서 주변 산들과 유원지 공원들에 대한 단계별 나무 심기 계획에 따라 봄철 나무 심기를 군중적 운동으로 계속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오목 양묘장의 일꾼들과 관리공들은 지금까지 애써 키워온 나무 모들이 한 그루라도 상할 세라 정성 다해 떠서 시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들의 제때의 생산 보장하는 한편 나무 심기에 떨쳐나선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들어가 나무 심기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도 잘 알려주어서 그들이 철저히 기술 규정의 요구대로 나무들을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봄철 나무 심기에 떨쳐나선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은 조국 산천을 수림화 올림화해서 사회지 선경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려갈 볼타는 일념 안고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도 철저히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정성 다해 심음으로써 나무들의 사름률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되는 제6차 김일성화 축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요즘 대외문화연락위원회 김일성화 김정일화 온실에서 불멸의 꽃 김일성화를 아름답게 활짝 피워가고 있습니다. 이곳 일꾼들은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담없는 흠모와 사무치는 그리움을 태양의 꽃과 함께 영원히 간직하려는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몇해 전에 200평방미터에 달하는 온실을 본뜻하게 건설하고 여기에서 해마다 김일성화, 김정일화를 아름답게 피워 축전장을 장식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전세 만세 높이 우러러 모시려는 뜨거운 한마음을 안고 이곳 일꾼들과 온실 관리원들은 꽃의 생태학적 특성에 맞게 물 주기와 온습도 보장, 햇빛 쪼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꽃 가꾸기에 온갖 지성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뜨거운 마음에 떠받들려 태양의 꽃 김일성화는 하루가 다르게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통일 애국 투사들인 비전양 장기수들의 서화 전람회가 평성시에 있는 평안남도 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람회장에는 리경찬, 최선묵, 최하종, 김은환, 안용기, 양정호 동지를 비롯한 비전양 장기수들이 남육당 옥중에서와 어머니 저국의 품이 안겨 창작한 120여 점의 소화 작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인 비전양 장기수들이 심장의 붉은 피와 온 녹슬 바쳐 창작한 소화 작품들에는 경의하는 장군님만을 하늘처럼 굳게 믿고 따르려는 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당의 선근 용도 따라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하루빨리 실현하고 이 땅 위에 기어이 통일된 강성대국을 일도 세우려는 비전양 장기수들의 확고한 의지가 오려 있었습니다. 전람회장을 찾은 참관자들은 비전양 장기수들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대같은 사랑과 그들의 투철한 수령 결성의 정신과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안고 장군님의 선군 혁명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갈 굳은 교리들을 다지었습니다.